감사합니다. 이쪽에는 뭐 아직 감상이 덜 된, 어머나 세상에, 오늘 첫 남자네 한만지 보고 고맙습니다. 아니 이쪽에는 아직 감상이 덜 됐는가, 아무도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에 뭐 남북전쟁 났어요. 응? 각설이가 노래 부르면 박수도 치고 그래야지. 이쪽에 박수 안 쳐대요. 예, 오라버니만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아유, 나비 품바님 있을 때, 근데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나비가 아니고, 그 왜 있잖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팅커벨 같아. 팅커벨 있잖아. 아이고, 다리도 얼마나 가녀린지. 나비 품바는 좀 신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익이 있는 것 같아. 뭘 잘못해도 있잖아, 사람들이 소리를 못 지를 것 같아. 소리 지르면 쓰러질 것 같아갖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여자도 떡대 크면 확 이러는데 나비 품바는 뭐 하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아까 떼거지로 가고 난 다음에 별 반응이 없네 전부 다. 오빠 내가 이름이 뭐라 했어요? 기억이 없죠? 양파. 그렇지. 오빠는 생각이 없죠? 담아내기. 담아내기.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아시겠죠? 언니, 새로 왔어? 그 여따이 그거 내 의자인데. 언니, 여기로 앉아. 응. 여기가 바람이 아래 위로 잘 통해, 언니. 응. 그리고 여기에 등을 딱 대고, 언니. 편안하게 앉아. 아이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가시나 버릇 나빠지고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노래 제가 많이 해놨죠, 언니.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반하고 옹이부터 주시면 됩니다. 뭐 아버지 강이고 지랄이고 가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혹시 우리 하얀 머리 오빠는 뭐 듣고 싶은 거 없을까? 근데 이 오빠 좀 난해하게 생겨가지고 메모지에 적어 왔어요, 오빠?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오빠?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돈 돌라고 한 건 아닌데. 뭐 좀 보고 배우고 이런 건 없나? 이쪽은? 아, 동백 아가씨.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품바 문화가 잘못된. 자, 엔지니어님. 10,000원 줄게, 동백 아가씨. 반. 옹이. 그죠? 엔지니어님한테 잘 보여야 돼. 자, 이거. 쇼파이프 감독님 10,000원 드릴게. 잘 찍어주시죠. 자, 이러면서 웃습니다. 자, 여자 키로 주시면 돼요. 자, 각설이 마당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마당입니다. 누구든지 즐기세요. 그지 언니, 웃으니까 좋다. 오빠도 박수치고 즐기세요. 에이차. 아이, 다리도 피고 얼굴도 피고. 그렇지.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넣고 맨천히 등을 덜네. 그 사랑 지나간다.
모두가 거짓이었나 내 정이 들던 그 사람
자, 우리 멋쟁이 오라버님 동백 아가씨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소리에 이끌려갖고 오셨어. 잘했어, 잘했어. 아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객님들. 오빠 뭐 신청곡이나 뭐. 어미, 동백 아가씨 또 주세요. 동백 아가씨 또 주세요. 어미, 아유, 온 세상에 꽃이 동백꽃만 있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언니하고 오빠는, 오빠는 언니 거야? 오빠 거야? 아이고, 제주도 좋다 그래. 아이고, 삐쩍 다리는 삐쩍 말라갖고 머시기가 좋은가 봐. 하나 주서 걸리네. 아이고, 그래, 오늘 잘해라. 그런 것 같으면 뭐, 여기서 노래도 하고 뭔가를 보여줘. 노래 한 곡 시켜줄게. 이리 와봐. 에이? 안 돼? 왜? 불륜이? 아, 불륜이라서 나오면 안 돼? 개안해, 개안해. 그래, 뭐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네. 그렇지. 야, 봐라, 오빠 빠마도 잘 나는데. 야, 봐라, 야, 봐. 야, 오빠, 야, 봐. 오빠, 원래 내 시간에 안 시켜줘. 야, 이거, 야, 봐라. 아, 동백 아가씨 부르는데 오빠가 입을 벌리고 와가지고 내가 시켜줄라 그래. 아우, 내가 지키고도 참 이래 살아야 되나. 마이크 좀 좀. 오빠! 그래, 제목. 대가리만 이야기하면 된다. 야, 봐라, 오빠. 뭐. 자. 그래, 아니 오빠부터 하면은 오빠 이거 안경 끼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이 해야 돼. 언니 사진 촬영해. 그런 거 해. 원래 있잖아, 불륜 꽃, 여자 꽃이 갖고 부르는 애는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서 다리에 힘을 빡 주고 가만히 있어 막 이런 거 해야지 여자가 하고 이렇게 저녁까지 집에 안 가지. 뭐 보릿고개 이런 거 하려고? 뭐 현철 노래, 현철 노래. 이
어? 아, 그래. 오빠. 아니, 그 현철이 노래 그 이미 이 사나이 눈물 그러면 다 준다고? 어. 다 줄게. 아, 사랑불. 어. 이 오빠는 여자들. 에? 고향집? 오빠 다시 생각해봐, 제목. 고향집? 고향역 아니고? 고향집? 그래. 어, 고향집. 양지원이? 어, 그렇지. 양지원이 노래. 아니 근데 오빠는 여자 여자 둘이 데리고 오면서 나를 보고 입을 침을 흘리고 오네. 어? 이 남자하고는 두 번만 하고 헤어져, 알았지? 헉! 잘해서 이제 목구멍에 좀 풀리지, 그지? 내가 특별 할인 가격으로 오빠 한 곡 더 해. 이리 와봐. 아니, 니는 돈 내고 새로 하고. 아, 사람꼴.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자, 빨리 신청. 아? 이봐라, 밤 뺏길까봐 이 등 돌리는 거. 야, 와서 같이 놀아, 오빠. 와.
아이고 가시나가 도망 아이고 오빠 오빠 응? 돈 안 줬다 이리 와 오빠 이리 와 응. 자 사랑의 비를 맞아요 그래 오빠 우산 씌워 줄까 우산 씌워 주면 만 원 더 줘야 되는데 우산 어디 간 우산 대여료 만 원 오빠 아, 아. 사랑의 비를 맞아요 안 와? 비를 맞아 만 원이라 가야 안 한다 디스코로 해 디스코로 사랑의 비를 맞아 쉐이 쉐이 쉐이
있으시오. 잘한다. 소품요. 아니 보니까 이 오빠가 요 네 명 중에 키가 제일 크네. 그래 딱 보기에는 오빠 작은 이 언니일 것 같다. 그치? 언니 내가 콘돔값은 무료인데 노래 한 곡 해. 언니는 웃는 게 정윤이 같이 생겼어. 노래 못하고 그러면 노래 못하고 그러면 뭐 잘하는데? 아하, 뭐 잘하는 게 있을까 이거? 고마워. 아. 그러니까 오빠 나 있잖아 이제 직구석에 가도 되겠다. 응? 언니하고 뭐, 오빠들 한바탕 노시라고 또 신나는 거. 언니들 노래는 못 한다니까 강요는 안 할게요. 허 근데 저 언니는 무슨 있잖아 이 거창 Y자 출렁다리 오기 아까운 미모다. 언니도 그렇고 그지. 어 다리가 참 기네. 아우 나는 내보다 예쁘고 다리 긴 여자들 다 죽었으면 싶었는데 요 둘이 살아있네. 각설이가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귀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아이고 저 군대 갓 졸업한 오빠야는 왜 짝다리 딱 짚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거는 뭐 깨구리 복도 아니고 해병대 복도 아니고 저건 뭐고 인민복 비슷한 거를 입고 그지? 어 이쪽으로 오세요. 와가지고 우리 같이 놉시다. 거기 아, 사랑아 하고 있죠 언니. 어, 한바탕 디스코 타임으로 또 놀다 가세요. 이거 다 꺼졌는 거 맞나? 뭘 맞나? 예. 자, 아이고 온다 온다 손님 온다 갑시다. 사랑아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무공예예요. 무공예 농약 안 지가. 아 이거 갈까요?
세상에 팔자가 뭔 팔잔지 우리 엄마가 날랐을 때는 크미야 오기야 길렀을 텐데 그지 진자리 말은 아니 나는 어렸을 때 뒤통수도 납작해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가만히 섰다더라고 그러더니만 사춘기가 되면서 눈가리가 해딱 뒤집어져가지고 집구석에 못 있고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 들짝 스매싱을 맞아갖고 등이 움푹 파였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휴 이놈의 팔자가 광대 팔자인지 나도 하나님 쪽집게 탁 좁혀 뽑혔으면은 트레이닝 빡시게 받아가지고 혹시 알아 오빠 미스 트롯을 나갔든지 아니면은 그 창에 뭐가 유명해요 농작물이 사과 그래 아니면 뭐 그 창 사과가 싫어 내가 이렇게 딱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지 아우 씨 하나님 뭐 하나 몰라 우리네 팔자가 그래요 언니 그지 언니는 오빠 잘 만나갖고 다리 탁 꼬고 각설이한테 만 원 탁 주고 나도 남자 하나 생기면 꼭 그럴 거야 씨발 엿도 사 먹고 그지 엿 깨느라고 그지 옆화편에 눈 맞아 봤어 나는 살다가 옆화편에 눈 맞아 보기는 거창 와서 처음이네 아유 아유 이렇게 들고 뛰고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그럽니다 오빠 아셨죠? 많이 웃고 가셔 아유 이 오빠는 마음이 편한가 봐 앉는 자세가 틀리잖아 의자 사이즈 상관없이 가랭이를 쫙 벌려갖고 얼마나 바람통하게 시원하게 앉아있냐 이런 사람은 배짱이 편하다는 거야 그래 그래 이런 언니 좋아 행주비누랑 빨래비누랑 있는 거 다 줘라 매일 빨게 물고 빨게 제 뒤에 우리 또 여기 거창 와이자 출렁다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또 이렇게 공연으로 만나 뵙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응원해 주시고 어느 뭐 거창 사과가시 못지않게 미스 코리아처럼 찍어주시는 유튜브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오빠 고마워요.
나는 잘 하도 못해. 내가 보기에 좀 잘 하는 것 같아? 신청곡? 그렇지. 저가섬을 열 때는 신청곡이 있다는 얘기야. 뭐, 붉은 주댕이? 그래. 붉은 주댕이. 아이고, 저쪽에 또 개추판이 벌어졌네. 오늘은 멤버가 틀리네. 메뉴도 틀리고. 이 도사님의 배는 털 수만큼 다양한 것 같아. 자, 붉은 입술 하나 하고. 에이, 그래요. 붉은 입술. 언니, 붉은 입술을 왜 좋아해? 가사가? 그래, 알았어. 자, 고객님이 신청하신 붉은 주댕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셔! 헤이, 자이! 행복하세요. 아이고, 만원 넣고 5만원 떨어지고 이 지랄한다. 앵콜? 아유, 내가 각설이 하면서 앵콜에 많이 속았네.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자, 이제 아, 뒤에 우리 예진이 품바님을 모실 건데요. 아, 양판 마지막 거 거기 있잖아요. 에?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런 노래도 알아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아, 그거는 이제 배에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잘하는 척 하려면 그죠. 네, 저 양파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품바님들 계속 나오시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영상 감독님들 실방에 계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주세요. 아유, 모든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여전히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람을 지켜.